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이땡땡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직장 동기가 얼마 전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랑 동기긴 하지만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거든요. 형, 오늘 술 한잔 할까? 아, 좋지. 그동안 걔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솔직히 술이랑 밥도 많이 사줬거든요. 아무튼 저는 승진을 못해서 솔직히 속은 좀 쓰렸지만 그래도 친한 동생이니까 일러야 승진 축하한다 인사를 건넸거든요. 근데 동생이 영철씨 앞으로 반말은 삼가 주시죠. 존댓말 쓰십시다. 이 녀석이 부장으로 승진하더니 이렇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조금 화딱지가 나서 야 지금까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앞에서 말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쭈구리처럼 알겠다고 했네요. 타일러 부장으로 승진한 그 녀석에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라는 표현 알려주세요. 손은서님이 영포자인데 영어 포기자인데 타일러 덕에 재밌게 영어 공부하네요. 타일러도 혹시 포기했던 과목이 있나요? 오 물어볼까요? 있을까요? 타일러 라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 일단 우리 수포자 영포자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네.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 타일러가 포기했던 과목은? 수학이긴 한데요. 그런데 수포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는 애초에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시작도 안 하면 포기가 아니잖아요. 시작을 안 해요. 저는 집합밖에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네 그럼요. 근의 공식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아예 저는 수포자가 아닙니다. 네. 아 좋아요. 오늘 표현 그러면 타일러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걸 영어로 바꿔 온다면 How much Did I spend money for you? How much did I spend money for you? 느낌은 솔직히 맞지 않나요? 안 맞아요. 네. 내가 너한테 쓴 네. 돈이 얼만데인데?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개념 없어 보여요. 특히 영어권에서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면 사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좀 남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좋아요. 개념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걸로 머니 네.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네, 절대 안 돼. 내가 사실 네.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뭐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너한테 맞아요. 얼마나 잘했나면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다른 맥락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관계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때도 있었어요. 내가 개념이잖아요.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있었죠. 아 그때 그 어떤 느낌이었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타일러 그러면 준비한 표현은요. I thought we were close. One more time, please. I thought we were close. 자 여러분 느낌 좀 오나요? I thought we were close. I thought we were close. 이게 어떤 느낌이죠? 우리 친한 줄 알았는데. I thought we 네. were close. 우리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렇죠. To be close는 친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 to be close 하면 예, 서로 친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에 비유를 해서 마음의 거리가 예, 짧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친하다. 예, I thought we were close.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네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쵸. 네. 아마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I thought we were close로 가시는 게 영어로 가장 좋을 거예요. Close, close 스펠링은요? Close인데요. 네. Close가 아닙니다. 아, 맞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네, close예요.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하고 똑같은 스펠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가깝다이기 때문에 close. S 발음으로 가셔야 돼요. Close. Close 하면은 문이 닫힌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Close the door. Okay? 네. Close. 닫히다. Close. 가까운. 네.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이땡땡님 영어도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